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연우 스타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 빠동입니다. 호랑나비. 석고심장 고! 오, 카이사 고. 왜 나는 잘 나오면 불안함을 느껴야 되는 거지? 자, 서커 받으면서 가볼게요. 서커. 잠이 안 와. 잠이. 오, 선양의 전유 개꿀! 고맙습니다, 서커 스택! 나이스. 보라파동 연승 귀하네요. 말파 2성까지. 서커 스택 벌면서 야무지게 3회승. 자벨 먹어야지. 6렙 달려봐. 그냥 6렙 달려나? 안되겠다. 고라퍼도 오늘 미친 마인드. 스택에 미친 남자 컨셉으로 갈게요 오늘. 얘들아 좀 세게 좀 가봐. 나 스택이 많이 안 벌리잖아 친구들아. 어? 세게 가란 말이야 세게. 야, 우연승 파동 귀하거든요 이거. 아주 좋습니다. 아! 두 개 동시에 잡아버렸어. 개손해봐. 자, 또 시작해볼까? 아 이거 너무 12소코를 하려면은 상대방들의 적절한 그 밸런스 조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 트럭을 보는데. 아 소코 스택이 블루가 없어가지고 뭔가 시험석섭해. 원래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 불합리해. 소코 좀 나와봐 소코. 아 진짜 개맛없네. 경량급 먹어서 그냥 공속 채워가지고 소코 스택 봅시다. 왜냐? 이번 판 나는 이미 12소코에 모든 걸 바쳤군. 오모고 용발 만들어야지. 오, 야, 근데 진짜 석고 스택 많이 벌었다. 빗비늘 덕분에. 근데 쟤는 돈 겁나 많이 벌었네. 아, 너무 무난해. 이런 판은 아니야. 너무 무난하다고. 아, 진짜 뒤지게 먹을. 아, 뒤지게 맛없는 것만 주네, 진짜. 아, 힘내요. 콩 한번 갈자. 아, 그래, 효진카이사 할까? 아, 근데 여는 블루. 아 스택 벌레. 아 석고 스택이 더 중요해 블루보다. 인정? 아 안돼 안돼 연승으로 안된다고. 아 이런 무난한 10연승 안돼. 고라파동은 어 자고로 좀 고난과 연패와 좀 그런게 쌓여야 되는데. 아유 이거 너무 무난한데. 브러스 피백도 깨져 브러스. 12소코를 뽑으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아 12소코가 안 돼요 이거. 이런 걸로 안 돼. 포네가 있어야 돼 이거. 솜. 이건데? 10소코인데 지금? 12소코 포원에 하나만 먹으면 12소코가 완성이 되네? 잠깐만. 어어? 아 이거 포원을 어디서 구하지? 아 이게 스택 500개를 쌓기가 요즘 너무 어려워. 왜냐면 솜이 예전에 약했을 때는 스택을 쌓기가 쉬웠는데 요즘은 솜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스택을 쌓기가 어렵거든. 600개야 600개? 야 지금 200개인데 600개를 어떻게 쌓아 지금. 애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아 근데 좀 어떻게 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나 다른 거 충분히 다 충당되는데. 자 아무튼 12소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빠동스. 12소코 되려면 이거 슬큰지 딜템 솜한테 안 놓고 다음 턴에 블루 먹어가지고 블루 솜 해야 돼. 그거 하면은 좀 가능성 있긴 해. 12소코 꿈꿔왔던. 아 안돼 복원 못써. 강해지면 안돼. 강해지면 상대방이 픽픽 쓰러진다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만족을 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요트각을 봐야돼요. 이 석호 기반으로 도움과 니코를 쌓아서 그림 자체를 좀 대국적으로 봐요. 대국적으로. 아니면은 이거 방법 중에 하나가 찬불로 하나 뽑아가지고 솜한테 줘서 기가 막히게 스택 빨아먹으면은
그냥 지금부터 600스택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것 같은데 어때? 지금 생각은 많아. 그래 이렇게 단단한 거 나와줘. 그래 이런 애가 나와야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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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다스 화이팅! 이다스 화이팅! 스택 더 부족해 부족해. 더 스택 더 스택 더 부족해 부족해. 이 정도 스택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뒤집기 하나를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 아 이거 뒤집기 하나 이거 구할 수 없을까? 레벨업만 열심히 넣고야. 어 미쳤나봐. 이러면 강하게 가도 돼. 이러면 강하게 가도 돼. 약하게 갈 필요가 뭐? 아 됐다 됐다 이건 됐다. 아 이건 됐다. 야 이건 솔직히 좀 야생 심장이었다. 거기서 포네를 0.5%인가? 0.1% 확률인가? 아 이거 이제 필요 없어요 스택. 이제 스택이 필요 없어요. 닐라 뽑으면은 12석호 완성이에요. 다음 턴에 레벨업 하고요. 좀 카이사의 템 좀 투자 좀 할까요? 아, 뭐 나머지 템 좀 벌어진데? 장난가들 망가져도 돼? 설마! 다음 턴에 구렛 가서 닐라 한 마리가 안 나올까요? 설마! 게임이 끝날 때까지 닐라 한 마리가 안 나오겠어요, 님들? 이건 안 나오면 버그지. 닐라 먹이방. 여기 닐라 먹이방입니다. 닐라 넣어놓으면 고. 와, 그 단 하나의 유튜브각. 구라파덩이 세고 있었던 그 단 하나의 유튜브각을 여기서 보네. 야, 진짜 근데 웬만한 시너지 중에 가장 센 시너지긴 해요. 왜냐면 진짜 언밸런스 하거든. 무지개 시너지 중에 가장 셀걸? 아니, 이게 말이 안 돼. 님들 공격속도 200만 주는게 아니라 주문연기 200 공격속도 200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아 그만 근데 그만큼 어렵긴 해. 12비치보다 좋아. 그 7세즌 7에 심장 플러스 속고 상징 하나 플러스 포온에 이 3개가 있어야 돼. 아니면 속고 심장이 아니면은 속고 상징 2개에다가 포온에가 2개 있어야 돼요. 아 그냥 이게 말이 안 돼요. 아이고 복제기까지 즉근합니다. 정성원 가버렸? 아 너무 센데? 아 근데 블루 필요 없어요. 공격속도가 200%인데 블루가 필요해? 이거는 뭐가 중요한거죠 대체? 그냥 화력이 미쳤는데? 그냥 죽여버릴게요. 뭐가 나와도 죽이겠습니다. 이미 이 게임은 66 나와도 근데 12속호가 이기지 않냐? 야 이거 육룡도 이기지. 육룡 어디 없나? 돌보다 더 강한 법이죠. 아 카이사 삼성까지 깔끔하게. 그야말로 미사일 발사다. 미사일 발사. 아 뭐 대장군 뭐 있어요? 와 카이사 데미지 봐라. 야 와 화력 미쳤다 진짜. 이거는 또 얘한테 주면은 기똥차죠? 세라핀한테 주면은 궁 쓰면은 또 추가 데미지. 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니코가 있긴 한데 아 이거 상대방이 나한테 풀딜 한 두세 번 맞으면 죽거든? 아니면은 사일러스 빼고 어떤 챔피언한테 뭐 주문력 200이랑 공격속도 200 늘어나면은 꿀잼 챔피언 있나? 그런 거 어디 없을까? 막 예를 들어서 헤카림한테 넣으면은 호다다다다 하면서 때린다든지. 아우소를 못 넣어요. 용은 두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 그브 해볼까? 그브? 그브 좀 유잼일지도? 그브 좀 재밌을지도? 약간 방탱 그브 해가지고 석호로 앞으로 가서 땅땅땅땅땅땅땅땅 하면은 요술사 없어도 돼. 뭐가 중요해? 이미 카이사도 그 삼성인데 가서 땅땅땅땅 왜 이렇게 느려 얘 공속? 뭐야 이 벌어지는 얘 팔아야겠는데?
뭘로 하빙. 뭘로 하빙. 저 필요 없어? 소락 한번 쓰겠습니다. 조이는 그냥 세요. 솔직히 조이 쓰는 게 무적이죠, 무적. 하지만 뭘 해도 이깁니다. 소라카 바나나 머택은 어떤? 어. 선 넣네. 어, 이거 상당히 기분이. 어. 오케이. 자, 이상으로 겁나 힘든 12속 한번 해봤습니다. 야. 따봉!